작업은 안 하고 수다만 떠는 사람들. 각자 해야 할 작업은 안 하고 주절주절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남이 만든 그림책을 가지고 수다를 떱니다. 네 명의 멤버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생감자입니다. 그림책 작가를 하고 있고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예, 저는 숨은곰이고요. 그림책 작가입니다. 워낙 쌀쌀거리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람쥐입니다. 저도 그림책 작가고요. 저는 집에만 숨어있는 다람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공공입니다. 여기에서 유일한 그림책 편집 기획자입니다.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데이비드 위즈너 작가의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저번에는 작가의 책 여러 가지를 다 다뤘다면 오늘은 데이비드 위즈너의 대표작인 1999년 6월 29일과 이상한 화요일 두 책만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위즈너 작가에 대해서 김공공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데이비드 위즈너가 이름이 좀 어려운 분인데 어쨌든 1956년에 뉴저지에서 태어나셨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워낙 그림을 잘 그리셔서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학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했어요.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학교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학교거든요. 여기 선생님들도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서 잘 알려지고 뭐 유학을 가더라도 학비가 어마무시하게 비싼 디자인 학교라고 알려져 있어요. 데이비드 위즈너는 사실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림책 작가인데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칼데코 최다 수상자예요. 그래서 세 권의 그림책으로 이상한 화요일, 아기 돼지 삼형제, 시간 상자로 위너를, 그러니까 1등을 하셨고 구름공항이 언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칼데코 리스트에 가장 언급이 많이 된 작가인데 그런 이유는 사서들과 어린이들이 다 사랑하는 그림책 작가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일상 판타지의 대가로서 글이 없는 그림책 혹은 절제된 글과 그림의 연출, 사실적인 수채화의 그림 이런 것들이 독자들이 되게 흥미로워하고 재밌어하는 부분으로 작가가 인기가 많아요. 로드아일랜드 다닐 적에 이 데이비드 위즈너한테 영향을 끼친 그 두 스승이 있는데 토마스 스고로스라고 하는 일러스트 분야의 약간 파인아트 에세이 그림 에세이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걸 하시는 그 대가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맥컬레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데이비드 맥컬레이는 우리한테 되게 잘 알려져 있는 작가예요. 고딕 성당, 뭐 땅 밑에서, 땅 속에서인가? 뭐 그런 그 이집트 피라미드 원래 건축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쪽의 그림책 시리즈를 굉장히 잘 내시고 좀 소위 이쪽 계열에서 천재라고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 두 선생 밑에서 수학을 했고 특히 토마스 스고로스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대요. 1980년도에 사실 일러스트레이션을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정직한 앤드류라는 책에 삽화를 그리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87년에 아내와 함께 혐오스러운 용이라는 책을 지어서 이제 그림책을 냈는데 이 아내가 한국인이에요. 재미교포. 근데 이제 재미교포 2세인가? 그래가지고 한국말은 전혀 못하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이제 자랐는데 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2009년 정도까지 거의 외과 의사를 하시다가 그때 잠깐 뭐 쉬신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데이비드 위즈너가 이렇게 책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이 수채화 작업이 시간이 좀 꽤 걸리는 작업인데 어떻게 먹고 살았지라고 보니까 아내가 먹여 살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나름대로 아내 국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글과 그림을 혼자서 다 한 자유낙하라는 책을 낸 이후로 본격적인 글 그림을 다하는 창작 그림책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화요일이 대표적으로 독자들한테 사랑을 받은 작품인데 개구리를 그리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한 시간 만에 전체 컷을 다 그렸고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화요일이 제일 괜찮겠다 싶어서 이상한 화요일이라고 제목을 지었대요. 그 이 일화를 보고 되는 사람은 된다더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999년 6월 29일하고 구름공항 이 두 작품은 특유의 일상 판타지를 보여주는 대표작이고요. 아기 돼지 세 마리가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적 그림책의 교과서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면적인 그 시공간의 구조, 그다음에 옛 이야기의 그 패러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성을 다채롭게 해서 이런 시퀀스의 전형을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상자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 연계를 보여주면서 놀라움을 주었죠. 이 양반이 최근까지 작업을 했는데 좀 특이한 거는 2015년도에 스팟이라고 하는 교육용 앱을 개발하는 데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여러 도서관이나 혹은 매체에서 이 앱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고 그 주목하는 가장 첫 문장에 칼데코 최다 수상자 세 번의 수상을 했던 데이비드 위즈너가 스팟에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참여를 했다라는 게 광고의 대대적인 가장 큰 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2017년에 PC걸이라고 하는 책에 그림을 그린 게 최근에 이제 작업이시고요. 안타까운 건 미국에서 굉장히 사랑받고 이제 인기가 많은데 유럽의 권위적인 상인 안데센 상이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 후보로 미국 후보로 계속 올랐지만 낙방을 하십니다. 그래서 2008년, 2015년 모두 다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나눌 두 책에 대해서 다람쥐님과 수문고님이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이상한 화요일은 다람쥐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인사해요. 다람쥐입니다. 다람쥐가 이상한 화요일 책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책은 글이 없어서 여러분이 좀 상상을 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조용한 어느 화요일 8시쯤에 이제 개구리들이 연잎을 타고 공중부양됩니다. 슥 올라가는 개구리들이 점점 두두두두 마을로 날아오게 되는데요. 이제 한 11시쯤에는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남자 그 창문을 지나가기도 하고 그냥 TV를 켜고 이렇게 졸고 있는 할머니 방을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개구리 군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마어마한 개구리들이 연잎을 타고 쓱 날아오르는 그 광경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새벽이 되어서 개구리들은 점점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마법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다시 다 떨어지게 돼요, 바닥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 봤을 때 동 마을에는 연잎들이 막 덮어진 거죠.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의아해하고 그 다음 또 화요일이 되면서 또 무언가, 이거는 말씀드렸나요? 무언가가 또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이상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1999년 6월 29일은 우리 수문검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1999년 6월 29일이라는 책은요. 처음에 이제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1999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의 뉴저지주에 그 이름도 어려워요. 홀리 에반스? 홀리 에반스라는 아이가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실험 도구들을 이제 만들어서 하늘로 띄어 올려요. 그게 어떤 실험 도구들이냐면은 이 식물들이 대부분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하늘에서는 어떻게 자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몇 달 이제 고민을 해 가지고 이제 날려요. 그 다음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아니 로키 산맥에 갔는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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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커다란 순무가 하늘을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오이가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정말 근데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원래 그 채소보다 한
천만배? 아니 천만배는 너무 크고요. 제가 좀 과장이 심해요. 그래서 아무튼 엄청나게 큰 야채들이 이제 막 또 떠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처음엔 의아해 하다가 굉장히 이제 천진난만하게 반응을 해요. 뭐냐면은 양배추가 딱 밭에 떨어졌는데 어머 이럴 수가. 난 이제 야채 키우기 대회에서 1등 할 수 있어 하고 막 기뻐하고 아랫마을하고 윗마을하고 서로 내린 그 야채가 다르니까 서로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감자라든지 이런 걸 깎아가지고 그 바위에 위인들 얼굴 새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해서 전시도 하기도 하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알고 봤더니 외계인의 우주선에서 그 사람들이 먹는 양식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그 홀리에반스가 이게 내가 키운 야채들이 이렇게 커져서 내려오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상추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그 올려보내지 않았는데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록과 그 목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럼 이건 대체 어디서 내려온 거지? 하고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외계인 우주선에서 내려온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우주선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식자재들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대체 뭘 먹지? 하는데 마지막 장면에 굉장히 재미있게도 지구의 작물들이 홀리 에반스가 띄워보낸 그 작물들이 우주선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끝이 나는 내용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책인 이상한 화요일부터 우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볼까요? 각자 책에 대한 감상부터 편안하게 좀 시작을 편안하진 않네요 전혀. 네, 한번 시작. 감상을 갑자기 이해하라니. 근데 우리가 편안하지 않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어색하죠 우리. 네. 화요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월요일 다음? 그러니까 보통 저는 주말하고 월요일은 되게 큰 뭔가 의미가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금요일까지 해서. 네. 금요일은 일상적인 일주가 끝나고 주말은 쉬는 주고 월요일은 시작이 되는 주예요. 그래서 그 네 개를 빼고 나면 화수목만 남아요. 그중에 일을 시작하는 정말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드는 요일이 저는 화요일인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데이비드 위즈너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교훈적인 이야기가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 책들을 보면 위트 정도만으로도 책이 되게 높은 퀄리티라든지 아니 되게 완성도 높은 재미있는 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런 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교훈적으로 뭐 강요시키거나 이런 거 없지만 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그냥 이 16장을 보는 내내 되게 즐거운 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 약간 처음에 작가 시작할 때 지향점 같은 작가였었어요. 난 다른 의미에서 전 글을 잘 못 쓰니까 글을 잘 못 쓰니까 그림만으로도 좀 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상한 그림 보는 순간 글을 써야겠다. 좌절되죠. 이렇게 너무너무 그림 잘 그렸기 때문에 이런 갑이 있으면 내가 발톱에 때만도 못하겠지? 이러면서 뭔가 글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작가입니다. 저는 사실 데이비드 위즈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시간상자를 제일 처음에 보고 만났어요. 근데 시간상자에서 보여지는 그런 바닷속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환상적이고 상상력이 너무 기발해가지고 거기서 매력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갖다가 정말 옛날에 그려진 그림도 사실 사실적인 묘사가 좋은 게 시간이 지나도 사실 그게 촌스럽거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저는 이 데이비드 위즈너를 처음 만났던 책이 구름공항이었어요. 구름공항을 봤을 때 이 충격은 약간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 아직 그 그래픽 노블이 우리나라에 보편화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래픽 노블을 경험한 본 적이 있었어요. 용산 미군 근처에 있는 서점에 가면 걔네들이 보던 잡지, 중고 잡지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만화 잡지들이 있었는데 그 잡지 중에 그래픽 노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류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연달아 나오는 그런 만화책을 보고
아, 이게 이제 아이들 그림책 쪽으로 내려왔구나 라면서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셔서 누구나 한 번쯤은 좀 구름에 대한 떠오르는 그 상상을 했을 텐데, 그거를 이제 공장이라는 어떤 걸로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간 걸 보고 굉장히 다재다능한 작가다. 그 다음에 1999년 6월 29일을 보면서 아, 이 작가는 굉장히 지적이다. 그리고 이상한 화요일을 그 다음에 보면서 심지어는 굉장히 괴기스러운 어떤 상상력까지 있다. 의외의 상상력. 굉장히 모범생일 줄 알았는데 의외의 상상력도 있구나. 기회가 돼서 데이비드 위즈너를 직접 만났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소심하고 말잘안 하시는. 그러니까 원래 말 표현을 잘못 하셔서 그림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그런 신문 있잖아요. 이 내부에서는 막 뭐지? 무대에서 막 뛰고 그네 타고 막 춤추고 막 노래하고 하는데 외부로는 전혀 그게 표출이 안 되는 근데 그런 분이 자기만의 세계를 그림으로 옮겨 놓는 처음에는 그림도 되게 멋지잖아요. 연출도 잘하시고 수채화인데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그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이런 작가가 너무 많아. 너무 몰랐어. 굉장히 전통적인 기법인 거야. 이거보다 훨씬 풀어지고 훨씬 사실적이며 느낌이 있게 그리는 작가들이 수두룩 빡빡이야. 뭔가 이분은 신비 체험? 아니면 외계인? UFO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까망씨인가? 그 책에서도 네. 보면 고양이와 조그만 그 고양이 그 구슬에 들어가는 외계인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런 거에 되게 심취해 계신 분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책한 권을 보고 나면 옛날 그 TV 프로그램 중에 환상특급이라는 게 맞아요. 있었어요. 그거 한편 보고 난 기분이 막 들어요. 연식 나온다, 연식 나와. 아, 나이 또 밝혀줘. 책에서 그큰 줄기는 아니더라도 뭔가 부분적으로라도 되게 흥미롭게 본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저는 저 다람쥐입니다. 네. 저 개구리 표정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특히 이 창가 샌드위치 먹는 남자 옆에 지나갈 때 손을 흔들고 있잖아, 개구리가. 뭐 그런 부분이란지 할머니 그 TV를 지날 때 리모컨을 혓바닥으로 막 뭐 찌른 뭐뭘 찌른다 했나? 누른다고. 아, 누르는 부분? 그리고 맨 끝에 떨어졌을 때 아, 더 날고 싶은데. 야, 이렇게 빨리 떨어지다니 하는 그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표정 같은 거 표정이 너무 익살스럽고 귀여운 것 같아요. 아 이거 표정 어떻게 잡았는지 몰라 이거. 이게 이벤트인 거죠? 어쩌다 우연히 생긴 이벤트? 그냥 하루 잠깐 밤에 있었던 해프닝을 정말 재밌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대부분 모두 다 인식을 하셨겠지만 끝나고 아침이 돼서 낮이 됐을 때 구름 모양이 개구리 모양이잖아요. 아, 맞다. 그리고 맞아, 저는 맞아. 개인적으로 혹시 여기 어딘가 1999년 6월 29일처럼 날짜에 대한 힌트가 어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혼자 해봐서 우유팩이라든지 이런 걸 뒤져봤는데 안 나와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렇게까지 설계하신 것 같진 않고 그냥 개구리가 연잎을 타고 날라서 동네 한 바퀴 돈다라고 하는 되게 직관적인 상상력에 기대서 묘사를 한것 같아서 이 시퀀스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개구리라서 이렇게 큰 건가요? 맞죠? 저는 두꺼비인 줄 알았거든요. 아, 황성개구리야? 황성개구리 같아요. 생긴 게. 그러니까요. 전에 코엑스에 갔는데 이제 한국 아이인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나 봐요. 근데 코엑스 아쿠아리움에 왔는데 황소개구리를 보고 우리나라 개구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미국에서는 황소개구리가 흔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나라에서 개구리를 보통 싫어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싫어하는 것보다 그 서양 사람들은 문어랑 개구리를 되게 엄청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질적인 우리도 특히 개그리는 싫어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두꺼비 싫어하지. 문어 같은 거는 너무
싫어해서 진짜? 우리가 생낙지 같은 걸 먹는 걸 보면 기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옛날에 화성인 같은 거 묘사하면 보통 다 그 문어나 이제 그 맞아. 연체동물 닮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연체동물에 대한 무슨 심지어의 무슨 공포, 약간 이런 뭐 두려움, 궁금증의 대상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 데이비드 위즈너 책 보면 문어랑 해저 뭐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아, 맞다. 개구리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분이 과학을 되게 좋아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정 궁금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소재로 계속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는 작가들마다 모든 소재를 다 쓰진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로 쓰는 소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림 그리다 보면 약간 그림자 같은 걸 좀 주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그 심리 묘사나 이런 거 용도로 그림자를 좀 자주 쓰는 편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동물들을 좀 주로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한 아이를 어쨌든 보면 그 평상시에 있을 수 없는 신기한 체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있을 수 없는 해프닝 하루에. 그래서 우리 뭐 각자 신기했던 혹시 경험이 있는지 비슷한 얘기로. 저는 그 중학교 때 그 성실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 초치기, 당일치기 이런 걸 했었는데 다음 날이 한문 시험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을 막 기억하고 이러면 되는데 한문은 하나하나 진짜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을 새고 있었어요. 이제 방에는 다 식구들이 자고 있고 거실에서 이제 막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귓속에서 부시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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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새벽에 한 4시쯤 됐을 거예요. 조용한데 귓속에서 그런 소리가 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귀에서 뽕 하더니 뭐가 푹 떨어진 거예요. 상위로. 너무 놀래가지고 봤더니 새끼손톱만한 동그란 공같이 생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집어봤더니 귀지였어요. 근데 정말 난생 처음이었어요. 그래갖고 아니 누가 진짜 무슨 쇳덩굴이나 이런 게 이렇게 굴려놓은 것처럼 진짜 동그랗게 생긴 귀지가 이렇게 귀에서 뽁 하고 튀어나왔어요. 진짜 그 뒤로 한 번도 겪은 일이 없는데 너무 이상한 거 있죠? 이상한 체험이 아니라 지저분한 체험 아니에요? 아니 그런 적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아니 근데 아까 전에 부시럭부시럭 얘기하길래 그건 귀지겠지요라고 하려 했는데 정말 귀지였어. 난 부시럭부시럭해서 아 벌레가 들어갔구나 이런 게 아니었어. 전 옛날 찌개벌레가 들어갔던 것 같거든. 귀에. 귀에 벌레 원래 잘 들어가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이비인후과 얘기 들어보면 깜짝 놀라서 진짜 어찌나 놀랐는지 막 그런 소리가 나요. 부시럭부시럭 아파.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참기름을 부었어 우리 아빠가 내 귀에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떠올랐어요. 걔가 나왔어요. 참기름과 같이. 무식하게. 왜냐하면 이렇게 빛을 비춰주면 나오는 텐데 애한테 귀에다 누가 참기름을 부으면 나온다고 막 그때 알려준 거예요. 옛날에 그 미신기름 같은 거 넣으면 나온다고 그런 민간 요법이 있었어요. 참기름 부었다니까 내 귀에다가 이렇게. 근데 나왔어 정말로. 어머 신기하다. 찌개벌레가. 참기름 비싼데. 아버님 나름대로 맞아. 고급스러운 재료로 꺼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지. 아니고. 아, 나는 예전에 그런 적 있었어.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내가 그런 체험을 이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가끔 그런 게 한 그 뒤로도 한두 번 보였는데 밤에 이제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 밤에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늦게 귀가하는데 주차장이 이렇게 한 100m 정도 쭉 있었거든요. 아파트 한 동에. 거기를 이렇게 또각또각또각 걸어가고 가로등도 다 있고 그렇게 아주 어두운 골목은 아니었는데 내 앞으로 정말 있을 수 없게 이 사람 내 키가 뭐 160 정도 되면 한 1m 정도 높이로 하얀 덩어리 기체 연기가 이렇게 후 앞에서 그 빨리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떠서 가는 거야. 그날 비도 안 왔고 날이 되게 맑았고 그래서 내가 뭘 순간적으로 이제 성인이잖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변에 지금 막 시동을 건 자동차가 있어서 또 연기가 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밤에 한 그때 11시 정도였거든? 근데 주변 둘러보는데 아무것도 시동을 건 차가 없는 거야.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어떡해. 그 다시 그 연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연기가 없더라고. 없어졌어. 근데 내 앞을 이렇게 분명히 천천히 둥둥 떠서 지나갔거든. 그래서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아 그냥 뭔가 알 수 없는 물질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건 혹시 영혼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뒤로 하얀 연기 밤에 이렇게 하얀 연기만 보면 그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주변을 보는데 대부분은 그 연기에 출처가 있었어. 근데 그날만큼 그 연기가 출처가 없는 그런 경험을 그 뒤에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내가 놀라지 않고 아 그냥 연기다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뭐 되게 뭐 이렇게 기운이 이상하거나 사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평상시 같은 기운이었어. 근데 그거에 대한 원인이 없는 거야. 인과관계가 전혀 내가 아무리 그 자리에서 둘러봐도 이 연기가 나올 인과관계가 내 바운더리에서는 이게 안 나오는 거지. 그리고 아파트가 되게 밀집이 돼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집에서 담배를 피신다거나 해서 뭐 내가 바로 맡을 수 있거나 이게 아니라 옛날 아파트였기 때문에 옛날 아파트들은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하단이 굉장히 넓거든. 그러니까 동과 동 사이가 꽤 넓은 데였기 때문에 그 연관 관계가 나와 있는 사람도 없었고 불빛은 가로등 그다음에 가로등 한 두세 개 이렇게밖에 없었어. 그래서 희한하다. 그 뒤로 한 번 정도 봤던 것 같아. 한 번. 이렇게 느껴졌던 게 어떤 인과관계도 없이 흰 연기가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아 그냥 뭐 밤에 마실 다니는 영혼이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지. 저는 근데 어렸을 때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6학년 때였어요. 자다가 왜 머리맡에다 자리끼 놓고 자잖아요. 자다리끼? 그 물주전자. 어머 나 할머니 된 것 같아. 자리끼라 그러는 거? 네 자리끼라 그러는데 밤에 잘 때 네, 목마르면 물 마시라고 자리끼를 이렇게 어 나 할머니 같아 진짜 놓고 자는데 6학년 때였습니다. 아 네 6학년 때였습니다. 6학년 때였는데 머리맡에다가 자리끼를 놓고 자잖아요. 그런데 목이 말라갖고 새벽에 이렇게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데 이렇게 더듬더듬 해가지고 주전자에서 물을 따르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버선발이 이렇게 하얀 버선발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무서우니까 소리도 못 지르고 위도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그 하얀 소복에다가 이렇게 버선발이 보이는데 위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올려다보고 싶은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갖고 못 올려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뭔가 해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대로 이렇게 꼼짝도 않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시 그리고 새벽 이제 아침이 돼서 눈을 떴는데 집이 되게 부산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아 그러면은 혹시 친할머니가 왔다 가셨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로 본 건지 아니면 꿈인 건지 왜냐하면 깼다가 다시 잤으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분간이 안 가는데 되게 이상하고 신기한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다람쥐님은 이상한 일을 겪고는 다람쥐님 남의 얘기 듣는다고 내 얘기 아니에요. 저는 7살 때 정확하게 기억나. 7살 때 너무 사소한 거라 제 오른쪽 발등에 사마귀가 있었거든요. 되게 큰 사마귀. 그게 되게 부끄러웠어 항상. 왜냐하면 가끔 엄마가 유치원을 보낼 때 양말을 안 신겨 보낼 때가 있었어요. 우리 엄마 바빠가지고 항상 유치원 가서 그 왼쪽 발로 그 오른쪽 사마귀를 감추는 게 내 일이었어. 그게 지금도 아직도 막 그 긴장감 누가 볼까봐. 그래서 얘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잠자리 같은 거 잡아가지고 사마귀 먹이면은 그 떨어진다 해서 그것도 해보고 맞아. 뭐 그냥 칼 같은 걸로도 위에 확 이렇게 잘라내는 척 한번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너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걔 때문에 사실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자고 일어났는데 없어진 거예요. 정말
순식간에? 순식간에. 근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도 기억나. 그 빨간 담요를 덮고 잤거든. 네. 그래서 그 담요를 막 털고 어머. 그걸 찾았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그 하루 진짜 정말 밤새 사라졌어. 사마귀가. 어머. 자기 전에 분명히 있었던 있었어요. 사마귀가? 내가 그 아킬레스건이었거든, 사마귀. 근데 너무 신났지. 근데 너무 신기하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어디 막 하루 종일 그 방을 쓸고 사 없어. 근데 그게 제가 경험했던 상처도 안 나고? 상처도 안 나고 그냥 싹 사라졌어요. 어머. 신비 체험. 사막이 사라진 사건. 오, 나 처음 들어. 네. 신기하죠.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나중에 의사분을 만나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사마귀가 갑자기 그쵸? 없어질 수 있나요? 어. 오, 진짜. 엄마한테 신기해. 막 달려가서 엄마 사마귀가 없어졌다고 못 봤냐고. 어머, 웬일이니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신비 체험. 사실은 어머니가 몰래 붙여놓았던 건데 그날 깜빡 잊고 못 붙이신 거. 말도 안 되는. 몇 살 때라고? 일곱 살 때요. 그러면 기억에 조작이 있을 리가 없는데. 일곱 살 때. 그걸 막 내가 빨간 담요를 막 펄럭거리면서 찾았던 기억이 나요. 원래 사막이 없어지라고 왜 그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왜 피가 안 통해가지고 나중에 똑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자고 있을 때 언젠가 며칠 전에 그걸 해놓은 게 아닐까. 아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해서 사라졌나? 막 내가 기도해서 사라졌나 혼자? 인생의 그... 세 번의 기회를 그때 한 번. 젠장. 사막이. 써버렸어. 썼어. 아 그때 이후로 잘 안 풀리더라고. 맞네요. 아 이런. 그럼 생감자님은 이상한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체험이 진짜 전혀 없어서 저는 꿈도 잘 안 꾸고 그래서 약간 맞아. 그런 게 너무 없어. 메말랐어. 되게 과학적으로 저는 다 이게 무슨 잘못된 착각이다라고 아.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라.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은 없는데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이제 작업실 같은 거 쓰다 보면 막 허름한 공장터에 선배 형들이 작업실 쓰던데 얹혀 살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골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되게 허름한 나무 건물인데 거기서 자면 사람들이 다 가위를 눌린다는 거야 자꾸. 그래서 내가 그럼 나도 가위를 체험해 보고 싶다. 가위 눌린 적이 없어요? 네 없어요. 아, 신기하다. 체험해 보고 싶다. 한 번쯤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쯤은? 그러니까 저는 두통도 한 번도 앓은 적이 없어서. 부럽다. 사람들이 두통한다고 볼 때 이해가 잘 안 돼요. 와 부럽다. 그래서 거기서 잤지. 네. 맨날 잤지. 한 번도 안 눌리더라고. 잘 어머, 맞았어. 대박. 네. 근데 그런 그러니까 저는 못 느끼는데 그 형들하고 작업실을 몇 번 옮겼는데 옮길 때마다 이제 뭐 어느 작업실은 소파에 자는데 머리를 저쪽으로 눕고 자면 사람들이 가위를 종종 눌린대더라 그러면 나도 눌려볼까? 눌려보고 싶다. 그쪽으로 나는 머리를 꼭 저쪽으로 놓고 자야지. 그래서 놓고 안 눌려. 하나도 안 눌려. 그런 거랑 그리고 근데 약간 그런 걸 경험해보고는 싶었나 봐. 어릴 때 그래가지고 무슨 밤 12시에 무슨 칼을 물고 거울을 보면 뭐 귀신이 나온다더라 뭐 이런 게 있으면 밤 12시에 칼을 물고 불 다 끄고 이제 거울 앞에 이렇게 있으면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귀신마저 피해가는 건가? 귀신이 아니고 자기 미래 배우자 얼굴이 보인다고. 그런 거였나? 아무튼 보였는데 화장실에 가갖고 칼 물고 거울 보면은 배우자였나? 미래의 배우자 얼굴이 보인대요. 근데 사실 보이는 거는 칼 물 자신의 모습이면 네 미래다. 대박이다. 난 그렇게 나는 무슨 과학 동화 같은데 가끔 뭐 신비한 뭐 귀신 부르는 법 뭐 과학 동화에 안 나왔나 소년 중앙이었나 뭐 이런 거에 보면 있길래 읽고 그냥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무섭기도 하고 재미있었지 그걸 내가 해볼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거든.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근데 가위를 나는 여러 번 눌러본 사람으로서 네. 거의 습관적으로 늘리거든. 피곤하면 특히.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되게 심리적인 상태거나 몸의 어떤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는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서 뭐 어떤 대상이 보인다거나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네. 무슨 기이한 체험이 아니고 딱 어떤 그 스위치를 해야 될 때가 있어. 그 스위치 순간을 잡아야 돼. 그냥은 또 안 되더라고. 누가 뭐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된다고 하는데 안 될 때도 되게 많아. 그래서 그 스위치 되는 지점을 계속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딱 그 깨면 싹 사라져. 근데 나는 막 진짜 여러 형태의 가위를 많이 눌려봐가지고
막 소리로도 눌리고 소리로. 사람이야. 내가 눈 뜨고 있는 것처럼 난 분명히 눈을 감고 있는데 나는 내 감각이 눈을 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방 전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이 내가 현실적인 방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는 이 머리가 완전히 착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돼.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의식을 해서 이 상황을 분리시키면 내 뇌가 나를 농락하고 있다. 그렇군요. 근데 난 저렇게 눌리고 싶지 않을까, 눌려보고 싶다, 뭐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상태의 몸이 있을 때에도 가위에 눌려보지 않았다라는 거는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피곤하면 이제 졸도를 해서 자는 거지. 가위는 안 눌리고. 기절. 네, 선 상태에서 자고. 저는 이제 그런 건 없는데, 기시감을 되게 많이 느껴요. 어릴 때부터 되게, 그러니까 이거 경험에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제 뇌 과학적으로 이제 그 되게 엄청난 그 오류라고 하더라고요. 그 무슨 인식 장애가 생기면서 당연하지 내가 뭐 이 인생을 두세 번 사는 것도 아니고 두세 번 하면 지겨워. 똑같이 그런 건 좀 있어서 그걸 느낄 때마다 이제 아 기시감 많이 느끼면 치매가 빨리 온다던데 뭐 이런 걱정만. 아니 근데 너무 현실적이야. 그런 건 있어. 약간 도시가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비슷한 이미지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 동네 내가 왔었나? 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 이렇게 뭔가 내가 이거 내가 꿈에서 본 것 같은데? 나 이 거리 왔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기억이 전혀 없거든. 이거 봤더니 왔던 거 아니에요. 사실 어릴 때 어머니가 데리고 유모차 끌고 둘둘둘둘.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게 내가 그냥 통계적으로 아까 가위 눌리는 것처럼 너무나 비슷한 도시의 길들이 많아서 그걸 착각하는구나. 어느 순간 그거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 근데 나도 되게 많이 느꼈어. 나 어렸을 때는 진짜 그래서 전생이 있는 줄 알았다니까. 저는 근데 풍경은 아니고 거의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느껴. 아 그래?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 말을 내가 사실 했던 거 아니야? 까먹었던 거.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지금 전에 또 겪었던 것 같은데라고 딱 계속 맞아. 움찔움찔 하는 거죠. 그러면 책 얘기보다 사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한 거거든요. 우리는 다 그래. 네. 그래서 다음 넘어가서 1999년 6월 29일에 대한 책에 대해서 아까 전에 수문금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소녀가 벌였던 실험에 대한 재미있는 위트를 다룬 책인데 이것도 처음에 책에 대한 이야기를 각자 뭔가 핵심적으로 본 책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던져볼까요? 저는 또 이상한 걸 또 뒤져보고 왔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기 보면 이 아이가 소녀가 방에서 실험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거 뉴욕타임즈인데 뉴욕타임즈 1999년 5월 11일자를 찾아보면 혹시 표지가 똑같을까? 그 그림 장면이 찾아봤는데 DB를 찾을 수가 없어. 뉴욕타임즈 돈을 내야 돼. 그리고 내가 돈 내고 들어가긴 좀 그래서 정확하게 찾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태양 여기 보면 태양 폭발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 소녀가 하늘로 뛰어보내서 나중에 애들하고 설명할 때 뭐 전리층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더 태양에 가까워졌을 때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11년마다 태양 폭발이 되게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1999년에도 한번 크게 폭발을 했대요. 이제 미국에서는 5월 8일 9일쯤에 관측이 됐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쯤에 폭발 현상이 있었어서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실험 띄우기로 한 날짜가 5월 11일이라고 이렇게 딱 체크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며칠 전에 이제 실험을 한 거라서 이 신문도 아마 실제로 있었을 것 같아. 오늘 밤에 태양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아니 근데 이 책이 그 99년에 나온 게 아니고 92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겠네. 선견지명 있었던 근데, 것일까요? 예측은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을 못했다. 네, 이게 92년도에 나왔대요. 그러면 표지는 똑같지가 않겠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미래 뉴스는 알 수 없으니까.
아니 근데 이 태양 폭발이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미리 그럼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럼 11년 것인가? 만에 한 번씩이라고 하면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대충 대략적으로 가늠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용을 했나 봐. 아, 그래서 신이라네. 찾으니까 안 나왔나 봐. 1999년 5월 그 즈음에서 이 뉴스 타이틀 밑에 보면 오늘 밤 태양폭발이라는 소제목이 붙어있어. 그래서 뉴욕타임즈 이 소제목을 찾으면 뉴스가 뜨겠지. 파들어갔는데 안 나왔어. 그걸 조사한 작가님도 대단하고 이 데이빗 위즈너도 대단합니다. 근데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책이 이때 나온 게 아니니까 나 바보 같은 짓을 한 거네. 아니요. 그래도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딱 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근데 이 양반이 확실히 과학 약간 매니아기는 한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아인슈타인도 있고 여기 책에 마리 큐리 자서 이게 뭐지? 예, 큐리 부인. 아. 왜 우리나라에서 큐리 부인이라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대기에 관련된 책. 근데 이 책도 찾아봤더니 있지는 않더라고. 아. 실제로 이런 책이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그건 나오진 않더라고. 아니면 뭐 아마존에 없는 책일 수도 있고 옛날 책이라. 있지 않을까? 바이오그래피 그러니까. 오브 마리큐리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딱 검색해봤는데 이 타이틀로 똑같이 나온 똑같이 책은 없더라고. 네. 뭐 근데 품절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상한 것들을 뒤져봤죠. 넌 심오하시네. 전 어떤 거 생각했냐면 이런 것들이 떠다닌다? 아, 우리 집에 마당에 뭐가 떨어지면 좋을까? 아~ 왜냐하면 껍데기 있는 거 떨어지면 뺏기 힘들잖아. 크니까. 난 치밀해 나름. 당근이나 이런 거 떨어지면 이거 타타닥 썰어서 주스를 착착 갈아서 냉장고에 와 썩으니까 너무 좋겠다.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당근이나 감자 같은 건 오래 가는데 그러니까. 딸기 같은 건 빨리 무르잖아. 딸기도 아니 먹어야죠. 썰어서 하면 되는데 껍데기 올려서. 있는 건 못 가잖아. 오렌지 같은 거 떨어지면 어떡해. 칼로 막 톱으로 썰어내야 돼요. 오렌지는 지금도 까기 힘든데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게 있으면 동굴을 파야겠네 완전히. 불찾게 가져다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했네요. 아유. 그거랑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순물을 많이 먹나라는 궁금증이 그쵸? 생기더라고요. 나는 왜냐면 옛날 얘기 되게 많이 나왔고. 네, 순무책 있잖아요. 네, 근데 맞아. 결혼하고 나서 순무라는 걸 처음 먹어봤거든요. 와이프가 순무김치를 먹더라고 와이프네 집에서. 강화도 좀 강화도. 다 순무. 네, 그래서 살짝 쌉싸름한 맛이 나. 네. 아 그래요? 네, 단맛이 그러니까 되게 매력적이야. 네, 그러니까 살짝 쌉싸름한 맛이 나서 어른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네, 무보다 조금 쌉싸름한 맛이 살짝 들어가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강화도 사는 언니가 가끔 주거든요. 네. 진짜 매력적이에요. 진짜. 그냥 생으로 먹어도요? 김치 아니고 김치로만 먹었어. 생으로 먹은 적은 없어. 먹어봤는데.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순무를 어떻게 먹는데요, 요리를? 그거는 그것까지 검색 못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되게 순무를 이렇게 보통 다른 지역에 잘 안 먹으니까 만날 일이 없어서 외국 그 책에 뭐 러시아 옛날 이야기나 뭐 미국 얘기에도 커다란 순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순무를 먹는 지역이 되게 많은구나. 되게 생소한 거야. 나도 시집 와서 알았거든 그거. 이 김포 사람들이라서 시댁이. 저희도 우리 와이프가 김포. 아, 김포랑 강화도에 많이 키우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순무가 강화순무라고 하더라고. 순무는. 무를 되게 좋아하는데 순무도 먹어봐야겠네요. 아 그렇구나. 네. 나는 이거 보면서 내가 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콩으로 된 거의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해요. 사실 세상에 다 사라져도 콩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막 완두콩이 막 너무 귀여워요. 강물에 떠다니는 게 너무 귀여워요. 엄마 무시하게 내려오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 너무 행복했어. 이런 세상이 돼도 너무 좋겠다. 근데 희망에서 시작을 했다면서요. 아까 생감자님이 졸업 작품? 네, 저는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 장면 한 컷만 원래 그림을 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학교 졸업 작품으로 들었는데 그랬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서 아 이거 그림을 베이스로 시작한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경험하는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예를 들 때 제가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많지? 근데 내가 해봤더니 힘들더라. 힘들어. 맞아. 뭐가 힘들어?
이미지만 하나와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랑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딱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곡 그리고 또 그 이미지는 처음에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었었기 때문에 또 버리질 잘 못해.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간직한 채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앞뒤에 맞게 끼워 맞추다 보니까 잘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으면 돌아올 지점이 그림 하나밖에 없으니까 되게 많이 헤매더라고요. 근데 외계인이 이 정도 먹거리를 가지고 오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를 하나씩 떨어뜨려줘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구가 유기화합물로 넘쳐나겠지. 그럴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점 사실 뭐 바이러스 이런 게 문제지 원래는. 더. 아 외계의 생명체가 왔을 때? 그렇죠. 가장 위험한. 저 이 책을 봤을 때 또 재미있었던 게 그래서 다 설명을 안 해주고 상상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피망은 땅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끌어내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왜 피망만은 그럼 떠 있었을까? 안에 공기가 차 있어서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감자도 뭐 깎아가지고 금방 또 치웠다 그러면은 왜 금방 치워버렸지? 썩었나? 감자가 뭐 갈변을 했나?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다 뭐 이렇게 설명해주지 않고 딱 치고 딱 빠지면은 독자들이 그거를 막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참 재미있게 봤거든요. 저는 왜 피망만 안 내려왔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양반이 약간 공중부양을 되게 많이 그렇네요. 이상한 화요일도 그렇고 구름공항도 그렇고 구름공항도 자유낙하도 그렇고 다 이 공중부양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판타지적인 어떤 그 희열이나 이런 부분을 하늘에서 좀 많이 찾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시간상자는 약간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그게 물 속에서 유영하는 부분으로 이제 묘사가 되잖아요. 아,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좀 딴소리지만 드론을 4개 붙여서 욕조를 타고 공중부양 하더라고요 요즘엔. 욕조 안에 앉아서요? 얼마나 큰 드론이었는데? 드론 큰 거 4개를 하니까 공중부양 되더라고. 한 3미터까지 올라가서 있대요. 하나 사드려야겠네. 데이비드 위즈너한테? 선물입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근데 존경의 선물로 드론 4개 욕조 하나? 근데 드론 작은 것도 막 3,400만 원씩 한다던데. 미안해. 아유, 돈이 없네. 존경의 선물 치곤 굉장히 과하다. 김영란법이 걸릴 것 같아. 우린 괜찮지 않나? 작가는 괜찮아요. 그러지 그분이 미국 시장에 파워풀하게 또 해준다라는 뭐 뇌물성 대가일 수도 있잖아. 물론 그럴 뿐은 아니지만 사회 시각에서 그렇게 인식될 수 있다.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옛날에 이분이 클라리온 북스랑 일을 많이 했는데 클라리온 북스 부사장이 사장님인가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어서 보통 초판부 수가 어떻게 되냐라고 내가 그냥 물어봤을 때 그 미국에서 데이비드 위즈너 얘기하면서 데이비드 위즈너의 초판은 5만 부다. 역시 초판이 역시. 5만 부요? 우와. 우와. 역시 대단하신 분이구만요. 아니, 원화를 보고 싶어. 어느 우리가 들어왔었잖아. 언제요? 못 갔어요. 저도 그때요? 갔었는데. 2009년 그때요? 여기 날짜 보니까 2009년이다. 2009년 1월인가 그랬어. 다음 기회. 대대적인 전시였잖아. 그게 선곡 미술관 별관을 다 채웠거든. 이 원화가 다 들어와서. 근데 그 양반이 돌아가고 나서 한국에서 전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해주고 대대적으로 해주고 대우도 되게 좋다. 그래서 미국 작가들한테 한때 한 1, 2년 정도 소문이 쫙 퍼진 적이 있었어. 본인한테만 특별한 걸 모르고. 아니야. 그 뒤로 그 크베타
파코브스카 그 전시가 네. 2회 때 있었지. 아 그래요. 그래서 워낙 못 봤네요. 워낙 들어오고 그분 직접 와서 뭐 사인하고. 그러면 이 크, 그림의 크기는 어느 정도예요? 거의 원화랑 저기 책 사이즈랑 거의 비슷해. 아? 진짜? 그게 안 그래요. 아 근데 아 진짜? 이거를 크게 그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사이즈 그리시면서. 우리 옛날에는 왜 그림책 그리면 뭐 150% 막 120% 예, 키워서 그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서양은 거의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1대1? 예. 근데 대신 테두리가 더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더 그려. 더 그렸더라고. 나는 그런 게 재밌어. 그러니까 이렇게 책에서 이미 볼 수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마스킹이 돼 있지 않고 다 삐져나와서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이는 좀 더 크긴 하죠. 그렇죠. 이게 막 삐져나와서 칠하니까 마무리가 깔끔하게 돼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이거 반페이지 모사를 해봤는데 반페이지 그리는데 거의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물론 다른 일을 하면서 하긴 했지만 굉장히 세밀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인터뷰할 때도 네. 시간 오래 걸린다 그랬어. 본인도 이게 뭔가 숙련도가 막 높아서 그렇다기보다 이 작업 자체가 물리적으로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라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랬어요. 한 권 그리는데 한 권 수채화 작업이신 거지 전부요. 그게 계획까지 짠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년 정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한테 우리 남편 진짜 그림책 완전 문외한이잖아. 구름공항 그림책을 한번 그냥 서점 지나가다가 보여준 적이 있어. 그랬더니 나한테 대뜸 하는 말이 이게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 맞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림책 전혀 모르는 저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데이비드 위즈너의 그림책을 딱 봤을 때 더 아이들스럽고 귀엽고 만화스러워야 되는데 너무 진지하게 그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림 퀄리티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쵸. 이게 아이들이 보는 책이 맞을까라는 의구심을 좀 갖게 되나 봐. 개인적으로 그림 보면 그 약간 애셔랑 그 마그리트? 마그리트 그렇죠. 예. 초현실주의랑 맞아. 그쪽의 영향을 엄청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렇게 그냥 공중에 왜 마그리트 그림 중에 그 성 떠 있는 것처럼 네. 피망, 아. 거기 딱 피망을 성으로만 딱 대체만 해도 아, 그렇네요. 예, 딱 그런 느낌이라 영향을 엄청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특히 자유나카 같은 거 보면 아 이분은 애셔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생각이 그 애셔가 이렇게 패턴이 자연스럽게 싹 이렇게 변해가는 그림이 많잖아요. 아, 예, 맞아요. 예. 자유나카에도 그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결국 뭐 엄청 앞서 나가는 작가들이 아닌 이상이야 동시대성을 가지게 되잖아요. 작가들이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저런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작가로 이제 살아남은. 근데 그런 초현실주의의 작가들한테 뭐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각자 자기의 스타일에서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면 뭐 크빈츠브홀츠나 뭐 이런 독일의 그런 작가들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원래 그냥 작품 성격 자체가 그냥 초현실 이렇게 되어 있고 본인들도 그런 선배들한테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약간 유럽적인 그런 초현실주의는 좀 시적 함의가 많은 어떤 형상적인 재미 뭐 이런 거보다는 뭔가 거기에 의미와 의미가 부딪혀서 뭔가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면 이분은 그런 시적 함의 뭐 이런 건 없어. 개구리 뜬다 나른다 그다음에 뭐 이 공간에서 이 공간으로 뭐 움직인다 굉장히 단순한 부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인문학적이라기보다는 네. 좀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느낌이 네. 더 강하다 그럴까? 아.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나 수학이 뭐 깊이가 없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나열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 합체된다라기보다는 어릴 때 친구들하고 무성 영화 같은 거 만드는 걸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말 없는 걸 좋아했구만. 네, 그러니까 이미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도 말 없고 영화 찍을 때도 말 없고 그림책에도 말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부분 이 식물들을 거의 못 먹어본 애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저기 아티초크 같은 것도 한 그러니까,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저 얼마 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어 그래요? 네. 무슨 맛이에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는 맛. 그러니까 여러 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 한 번만 먹어봐서 이게 양념 맛인지 이 야채 본연의 맛인지 알 수가 없어. 아, 이거?
네, 네. 그게 아티초크.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여기 번역본에는 솜 엉컹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식물인지 모르고 있다가 어제 찾아봤더니 저게 아티초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따로 분리돼서 생각하고 있다가 아티초크 따로 솜 엉컹키 따로 이렇게. 마트에서 팔지 않아요? 봤던 것 같은데? 같은데 이거 이마트 같은 데서 이제 잘 안 사 먹는 거죠 뭐. 네. 우리나라 음식에 들어가는 성격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어떻게 리마콩 이런 것도 될지 알 저런 거 대충 없어서. 뭐냐 버터에 구워서 먹는 거지 뭐. 잘 모르면 데친 다음에 버터에 구워가지고 소금 살짝 그리고 저 사탕 설탕 당근 설탕 당근 이런 것도 평생 본 적이 없잖아요. 저것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궁금한 거예요. 저건 달겠다 엄청. 그러니까 당근 맛이 나는데 좀 달달한가 보다. 색깔도 그렇고 그러니까 설탕을 만드는 게 사탕수수도 있고 왜 사탕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탕무에 가깝지 않을까. 아 진짜? 설탕을 정제해내는 거면 엄청 왠지 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사실 이상한 것들이 되게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외계인이 아니더라도 아까 뭐 잠깐 얘기도 했지만 무슨 유전자 변형 식품 그런 것도 막 생각이 나고 단순히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갖는 어떤 욕망의 크기 같은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어른인가 봐. 불순해. 그러시네. 그리고 브로콜리가 저게 꽃인 거 알고 있었어요? 꽃이야? 네. 검색해봤더니 꽃이라고 그러던데. 우리가 꽃을 먹는 거라고 딸이랑 되게 즐거워하면서 우리 딸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브로콜리를. 저도 좋아해요. 데쳐주면 나도 되게 좋아하지만 되게, 너무 맛있어. 데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어. 데쳐서만. 초고추장에 안 찍고요? 네. 우리는 안 찍어. 그냥 그것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야. 초고추장 찍으면 너무 초고추장 맛이 세. 근데 뭐 아무것도 안 찍어 먹으면 소스가 없으면 굉장히 밍밍한 맛인데. 아니요, 되게 맛있는데 꼬소. 그래가지고 우리 딸은 이거 한 두 덩이 데쳐주면 혼자 다 먹어. 진짜? 네, 아무것도 안 쳐줘도. 건강한 어린이, 건강한 어린이. 너무 맛있다고. 보통 애들 잘 안 먹는데. 네, 안 먹는데 이거. 데쳐놓고 딴 거 먼저 데쳐놓고 딴 거 준비하고 있는데 돌아보면 없어. 어머.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미리 먹는다. 준비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토마토, 오이. 이렇게 미리 썰어놓고 식탁에 갖다 놓고 저쪽에서 막 반찬 준비하고 딱 돌아보면 다 먹었어. 막 오이도 다 먹었고 토마토도 다 먹었고 브로콜리도 다 먹었고. 건강 어린이. 나도 브로콜리 먹고 싶은데 막. 난 맨날 대만 먹고 막. 꽃 부분 딸기로 먹고. 대도 먹어요? 네. 대는 좀 더 오래 데쳐야 돼. 먼저 넣고. 맞아. 오늘 되게 나름대로 재밌었던 그 존 클라센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네. 그러게요. 그러게 다시 하는. 책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왠지 저 1999년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의미심장하잖아요. 네. 세기 말 맞아요. 그런 얘기를 꼭 한번 정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아 그럼 한 마디씩 그, 해볼까? 1999년. 우리 사실. 그 90년대생들은 세기말에 대해서 잘 모를 거고 우리 이제 70년대생이나 80년대 초반생들이 혹은 60년대생 세기말을 이렇게 지내는구나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 네. 세기 초에 태어나서 뭐 한 6, 70년 살다가 뭐 보면 한 세기에 그냥 사는 거니까. 두 세기를 걸쳐서 산 거잖아 우리. 그렇지. 우리는 20세기, 21세기. 더군다나 가장 정말 인류사의 엄청난 격변기의 네네네. 끝에서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속도가 빠른 사회에서 네. 급격한 네. 변화를 이룬 적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어쨌든 세 번째 자리 수 아니 네 번째구나 천 앞에 숫자가 바뀌는 상황이니까 네. 되게 1에서 2로 네. 네. 그래서 유난히 되게 이상한 소설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 상상도 그렇고 뭔가 네. 급변하고 근데 나는 그때 IMF 끝자락에서 어떻게든 취직을 해야 한다라는 절대 사명과 함께 근데 그 취직을 하면서도 내가 꼭 길게 이어갈 수 있는 일이 당장 막 그 하는 일이 아니라 길게 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때 고민을 했던 게 도움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 세기 말이냐 막 이런 거를 뭐 생각할 겨를이 사실 그러니까 똑같지 않았을까? 1900 아니 1800년도 말에 살았던 사람이
1900년대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막 그때도 세기말 분위기가 많았잖아. 니체나 막 이런 사람들도 막 세기말 무슨 철학자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근데 그때는 IT가 한창 붐이어서 취업 쉬웠던 것 같아요. 지금 세대보다는 이제 뭐 IT가 막 바글바글 할 때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아 그런데 일자리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옛날에는 IT를 했어야 했어. 디자인 그런 그 웹 디자이너가 요즘 내가 중이야? 그때 책 디자이너는 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 웹 디자이너는 많이 뽑았어. 아. 웹 쪽으로 관련된 그래서 그때 우르르르 다 글로 몰려갔던. 그리고 그때 99년도에 막 휴거라 그래가지고 사람들 하늘에 올 것처럼 했었는데 그분 다 어디 가셨나 몰라.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갔을 때. 굉장히 뭔가 큰 변화가 있거나 이럴 그쵸. 거라고 짐작을 했었는데 그때 왜 2000년 딱 넘어가면 뭐 바이러스가 막 나온다고 네. 시간 조정하고 Y2K 막 그런 게 있었어. 네, 맞아요. 맞아요. 밀레니엄 버그. 네, 맞아.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근데 별일 없이 그냥 쓱 지나가가지고 진짜 평상시와 다름없이 그래서 약간 실망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오늘 하루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가위를 안 눌리는 것처럼 1999년 역시. 마지막 날에도 그냥 잠을 잤습니다. 별로 신경 안 쓰고 평상시처럼. 부럽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말을 막 의미 부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 상작하게 들어간 느낌이었어.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데. 일생을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감정님 마무리 지어주세요. 뭘 해야 인사요? 되나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또 말... 만나요. 제발. 제발. 아, 그거 어디서 들어본 거지? 그 라디오스타 아, 끝날 맞다. 때 하잖아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게. 네. 시간 관리를 잘.